올 들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발간한 기업 분석 보고서 중에 NFT라는 단어가 포함된 보고서 수가 201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160개가 11월 한 달간 쏟아졌고요. 작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금융투자업계가 최근 들어서 NFT 관련주를 찾느라 분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미크론 공포로 코스피 지수가 흔들려도 NFT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NFT 테마만 스쳐도 주가가 오르자 90년대 말 닷컴 버블이 떠오른다는 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초창기 NFT 시장의 성장성에 투자하면서도 위험도를 줄이려면 본업을 잘하는 빅테크 및 컨텐츠 회사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아시아에서 근원물가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지지만 상승폭은 유럽보다 가파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시아 소비자 물가지수는 식품 가격 상승의 여파로 기존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코로나 새 변이 오미크론의 출현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인플레이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와 무역 차질이 공급망 혼란을 악화시키고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은 이달 코스피 지수가 최저 275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올해 마지막 12월 증시 전략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가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주로 기술 성장주, 연말 배당주 등에 주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KB증권은 건강관리, 미디어, 엔터, 그리고 IT 하드웨어 업종 중심으로 비중 확대를 추천했고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삼성 바이오로직스, KH 바텍 등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도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을 내놨고요. NH 투자증권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비중을 늘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는 목표 주가는 12개월 뒤에 해당 종목이 받아야 할 적정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목표 주가가 현 주가보다 대부분 높은 이유입니다. 올해 내내 박스권에 갇혀있던 국내 주식시장이 오미크론 리스크로 재차 흔들리면서 목표 주가와 현 주가 간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목표 주가와 현 주가 간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은 SK렌터카인데요. 목표 주가는 19,500원인데 어제 9,8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괴리율이 97.4%에 달합니다. 두 번째는 효성 TNC입니다. 목표 주가는 104만 2천원이지만 현 주가는 53만 4천원으로 괴리율이 95.1%입니다. 두 종목 모두 목표 주가와 주가 차이가 2배 이상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목들은 목표 주가가 주가를 따라 오르면서 추가 상승의 촉매가 되기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2차 전지 소재주나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목표 주가를 따라서 올리기도 바쁠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스코가 지주사 체제 전환에 나섰습니다. SK그룹 지주사인 SK를 롤 모델로 삼아 주력 사업 부문인 철강 사업 부문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고요. 지주회사는 새 먹거리인 2차 전지 소재 등 신성장, 친환경 관련 투자 전문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체제 전환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임시주총에서 이를 최종 확정합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저탄소,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과 기술 혁신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G 이노텍의 상승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11월에만 50% 가까이 올랐고요.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급락장이었던 지난 30일에도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LG이노텍의 이 같은 상승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적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4,600억 원 수준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직 제품 수령에 한 달 이상 소요될 정도로 판매 호조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에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2년 확장현실 XR 기기를 시작으로 2023년 폴리드 카메라 탑재 등 계속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주가 구간이라고 강조하며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30% 가까이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어제 뉴스들 중에 11월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한 40.1% 증가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고요. 일단 어제가 이제 12월 1일이었으니까 11월 달 우리나라 이제 수출액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11월 수출액 사상 처음으로 해서 600억 달러가 돌파를 했고요. 이는 이제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밀려 있지만 13개월 연속 수출은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굉장히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특히 이제 작년 동기 대비 40.1% 증가를 했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수출 금액 자체라든지 이런 전체 비중에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DRAM에 대해서 이제 뭐 겨울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외국계 리포트에서 나오면서 한동안 안 좋았다가 다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하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이제 지금 우려했던 그 DRAM 쪽의 반도체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뭐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4% 이상 올랐다가 뭐 이제 마감은 한 1%대를 지키는 그래도 이제 플러스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이쪽 반도체 섹터 중에 특히 이제 DRAM 쪽은 좀 여전히 싸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뭐 전일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도 급등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재단의 기업들이 많은 매출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소재 기업들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소재주 주목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관련 종목들 이제 반도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많이 아실 텐데 뭐 원익 QNC, 뭐 SK 머티리얼즈, 한솔 케미칼, 뭐 솔브레인, 뭐 코미코 뭐 해가지고 한 20개 업체가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원익 QNC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 투자가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고 가동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실적은 계속 우상향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4분기에는 이제 일부 연말 성과급 정도를 제하고 나더라도 한 170억 가까이 수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1분기에도 한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삼성의 이제 매출이 조금 줄 수도 있지만 뭐 여전히 이제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대만 쪽에 이제 TSMC 향 매출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한 10에서 한 12% 정도 이제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5% 이상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고객사가 좀 다변화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쿼츠 부분 말고도 코팅 방식이 좀 진화되면서 뭐 세정 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에서 굉장히 이제 소폭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 꾸준히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예전에 이제 뭐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더 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조정을 좀 깊게 받았고 이제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한 28,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는 28,500원 정도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좀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원익 QNC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